논란을 부른 청주 화산경 마장 유치가 다시 무산됐습니다. 주민 반발 때문인데 이번이 마지막 공모여서 청주 화산경 마장 추진은 사실상 끝났습니다. 김영일 기자입니다. 지난 2005년부터 찬반 논란 속에 계속 시도됐던 청주 화산 경마장. 이번 여섯 번째 시도 역시 무산됐습니다. 화산 경마장 유치 신청서를 검토한 청주시는 시민 대다수가 반대하고 사회적 폐해가 커 화산 경마장 유치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청주 시민 대다수가 화산 경마장 유치를 반대하므로 화산 경마장 유치를 동의할 수 없음을 밝힙니다. 또 명암타워가 관광 휴게 시설이어서 화산 경마장 설치가 부적절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시민사회단체는 환영의 뜻을 밝히고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시와 대의기관인 청주시의회 그리고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참여해서 우리 지역에서는 화산 경마장이 절대 불가하다. 지역 세수 확보와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화산 경마장 필요성을 강조해온 유치위원회는 반발했습니다. 화산 경마장 설치 지역이 두 군데밖에 남지 않아 사실상 이번이 마지막 기회인 만큼 공모 참여 기회라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마지막 공모입니다. 공모의 입장을 원서를 낼 수 있도록 해달라. 하지만 청주시는 공익 차원에서 유치위원회의 조건부 동의 요구도 거부했습니다. 이번 부동의 결정으로 마지막 두 군데 남은 화산 경마장 유치 신청이 어려워지면서 사실상 청주시 화산 경마장 논란은 종지부를 찍게 됐습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